옆에 사람, 옆에 친구랑 손잡고 예, 형선이 친구가 없어요. 예, 재훈이 오빠가 들어가서 안. 이게 이거 좀 보세요. 만 원짜리 이렇게 딱딱 접어져 있어. 집사님이 줬어요? 예. 그거 저한테 갖고 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래.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니야, 이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때 주머니에 넣어 줬더라고. 그야말로 전라도 사투리로 어쩌었을까? 응? 어쩌었을까? 어쩌었을까? 집에 밥도 먹여드렸어요. 저 입 벌리라서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주는 게 좋을까? 서은아, 박사님 서은이 좋아해? 사랑해. 자.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의 환한 미소처럼, 주님의 밝은 마음처럼, 주님의 따뜻한 사랑처럼 다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성경이 캄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주님의 그 환한 해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다시 함께 성령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햇빛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장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이사야서 5장입니다. 뭐 매장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고 시작하고 중간하고 마지막 부분 이래서 그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뭐요? 노래하되. 하나님 이런 분이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는 분? 노래하는 그런 분이요. 그럼 이거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렇게 읽지 마십시오. 예. 참이 큰 문제예요. 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예. 이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으면은 이 성경의 목소리가 달라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막 내가 나의 사랑을 그렇게 뭐든지 막 권위 있게 막 엄하게 막 두렵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아주 기름진 나무예요.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잘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잘 모셔다가 예. 잘 성숙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좋은 땅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좋은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공기가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여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장 좋은 음식과 물과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포도가 돌포도가 열렸어. 그런 얘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그렇죠? 포도나무를 심었더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열렸도다. 참 그럼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이 나무 포도 팔아쳐버려. 그렇게 하죠.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이 내 자녀들아 내가 물어보겠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얼마나 잘 뭐예요? 돌보드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나를 한번 올바로 판단해보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백성을 섬겼다는 거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미뇨? 흩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의 탄식입니다. 탄식도 여러 종류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째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더 도울게 하는 탄식이 있고, 아이고만 난 너를 더 이상 뭐요 못 도와주겠다는 그런 탄식. 어째 이렇게 돼 버렸어? 잡으라 그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찌 이렇게 덜 포도를 맺히면 어쩌면요? 반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뭐요? 거둬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야 겁나죠? 완전히 뭐요? 황무지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 무슨 얘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 그렇죠? 이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래 이제 너것들 뭐요? 모르겠다. 울타리 필요 없어. 아무나 들어와서 따먹고 싶은 놈 다 따먹어. 그 다음에 그 담도 흐려서 아무나 짓밟히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외하는. 그러니까 5장 1절하고 5절하고 차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버려. 하늘과 땅 이게 막 천지 차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가 이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달콤한 사랑이 나오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무자비해져. 그 무자비가 자비라는 것을 알 때 이사야서는 아름다운 책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포도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포도원이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포도원이 결국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백성들.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북 돋는 거. 북 이렇게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서 북이 뭔지. 북을 도두지 못하게 감사합니다. 복숭아 생각나네. 갑자기. 아이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진려와 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가시 덤불이란 말이죠. 그렇죠? 가시 덤불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뭐요?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참, 구름 보고 뭐요? 넌 막 그 포도원에 가지 마. 비 내리지 마. 하면. 응? 하셨으니.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이렇다고 생각하면은 정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곤란한 얘기예요. 그건 보세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요?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 다음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막 자꾸 치부만 하려고, 그렇죠? 집 사고 또 사고 땅 사고 또 땅 사고.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너희들이 다 사모은 집들 뭐요? 다 황폐해질 것이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 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소출이 뭐요? 형편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다. 타락했는데, 자, 그래서 너희들이 영 형편 없으니까 들 포도가 돼 버렸으니까 울타리도 헐고, 담도 헐고, 완전히 뭐 집도 황폐해지고 엉망이 되리라. 화 있을진저. 김상대가 어디 갔냐 오늘은? 아, 지금. 여러분, 어쩌는 게 화 있을진저 설명한 거 생각납니까? 네? 네. 하나 화 있을진저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를 뭐요? 화를 준다는 게 아니다. 김상대가 내가 주는 물을 안 마시니까 지가 뭐요? 탈수증에 걸릴 것이라고 애통하시는 그런 목소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설명해서 어쩌냐에는 아멘해도 오늘 아침에는 또 헷갈립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연습이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가르쳐줘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 해 동안 계속 이거를 훈련을 했어요. 이러함으로, 자 보세요. 이러함으로 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무지함을 인하여 뭐요? 사로잡힐 것이요. 여기서 이제 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과 누구의 사이를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이리 붙었다가 이리 붙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 어디로 붙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단 쪽으로 붙었다 이 말입니다. 붙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악을 선택, 뭐요? 아주 강력하게 선택했다. 아무리 포도원 주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들포도가 뭐요? 될 거야. 이럴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이거 이제 서윤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아무리 백성을 뭐예요? 백성을 우리 잘하실 것 같아. 가지 마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해도
싫어해 싫어해야지. 싫어 싫어해. 소리 지르고 싫어해야지. 싫어.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울타리를 헐고 아무나 들어와서 따먹고. 그것은 울타리를 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울타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 내 보호를 원하지 뭐요? 하나기 때문에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둘 수밖에 싫어요 하니까 뭐요? 그럼 가거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울타리를 헌다. 그래서 자기가 친 울타리 아니요. 자기 포도원 주인이 친 울타리 아닙니까? 왜? 그 포도들을, 포도나무들을 뭐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데 더 이상의 보호를 원하지를 뭐요?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요? 울타리를 헌다 이거죠. 그 울타리를 자기가 그 자기가 심은 포도를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쳐놓은 울타리를 자기 손으로 허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러니까 막 주위 짐승들도 들이닥칠 거고 그렇죠? 막 아무나 막 들이닥쳐가지고 포도원을 짓밟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사로잡힌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사단한테. 악의 세력에 완전히 너희들이 사로잡힌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무서워 보여도 내가 뭐 포도원 울타리를 헐고 짓밟히게 할 것이요 막 그래도 나중에 보면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사로잡아 화 있을진저 그렇잖아요.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상대가 탈수증에 걸리게 생겼구나. 화 있을진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예. 탈수증에 목마른 거 물 안 마셨잖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상부가 상대한테 맛있는 거 주려고 그래도 뭐야? 싫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 받을 수가 없어. 왜 이거 안 받으면 나는 굶는다고 생각해. 그렇죠? 맛있는 거 못 먹는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게 통한다고. 갖다 줘놓고 막 좋아서 죽는다고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음부가 그 욕망을 차여 나옵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자, 이 무슨 말이게 이게? 음부는 뭡니까?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음부라 그래. 사단의 세력이 그 욕망을 크게냐 한량없이 그 뭐요? 그 입을 벌렸다. 여러분, 입을 벌렸다는 얘기 어디서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예? 창세기? 예?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예.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 아벨을 죽였어. 하나님이 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입을 벌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랬습니다. 저기 그 입을 벌렸다. 성경에 입을 벌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입을 벌렸다는 말을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렇게? 이사야도 창세기를 뭐요?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창세기를 줄줄 외니까 그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을 여기서 빌려서 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4장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인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땅이 여기 뭐 음부입니다. 이게 음부. 땅. 땅 하면은 사망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아세요? 땅이 무슨 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하면 사망이거든요. 그건 음부. 땅. 사망.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있습니다. 땅이 그 뭐예요?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뭐요? 받았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왜? 아벨이 가인한테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아벨이 이단이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은 하나님께 뭐예요? 충성한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는가 하고 같아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 같아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사람을 죽이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고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쳐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의 조지 부시나 오늘날의 기독교인 교회들은 다 무슨적 교인이다? 가인적 교인이다 이 말이야. 그럼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겠어? 아벨의 가르침이 가인에게는 마음에 들지가 뭐예요? 않는 거요. 스테판의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이 사울의 마음에 들지를 뭐예요? 없는 거라. 아셨어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간음한 여인을 예수한테 갖다 주니까 안 죽이는 거야. 안 죽이고 오히려 뭐예요? 용서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예요? 이 예수라는 놈은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야. 모세 율법하고 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예수를 뭐요? 죽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틀린 사람이 뭐요? 옳은 사람을 계속 죽이는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해 보면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고생할 것이에요. 네. 그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의 생각은 뭡니까? 가인은 기복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많이 갖다 바치면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준다요. 그렇게 가인은 예를 들어서 가인도 교회 장로라고 합시다. 그 가장로님은
교인들을 앉혀놓고 구역 예배 때 어떻게 가르칠까요? 에 많이 갖다 바쳐라. 그래야 하나님 복 준다. 이제 그것이 항상 가장로 설교의 주제야. 그런데 아장로 집에 아장 아벨 장로 집에 가서 구역 예배를 보면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가장로 말은 왜 조건이 없냐? 하나님 사랑에도 조건이 있다. 아장로는 뭐야? 아니다. 이래서 가장로는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추럭으로 곡식과 과일을 실은 날라는 거야. 그런데 아장로는 뭐 양 한 마리야,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장로가 더 기쁘고 자꾸 교인들이 누구 가르침을 더 좋아해요? 아장로 가르침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동생 아장로의 가르침은 교회를 뭐예요? 교회를 이게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계속 시대에 따라서 계속합니다. 이 이사야도 결국 죽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역대 선지자들 다 죽었어. 예수님의 제자들 뭐요? 다 처형당했어. 이상구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뭐요? 장차, 예, 장차, 예.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누가 죽이게?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무신론자들은 가장로들이 죽인다니까. 예. 아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죽인다니까요. 예. 그 운명이니까 각오하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각오하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거를 발견해야 돼. 뭐 이상한 거 666이 어떻고 뭐 그래서 뭐 이마에 어떻고 이거 뭐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 아셨어요? 그 뭐냐면 666이 이마와 뭐요? 손에 그것을 인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의 인? 인이 아니고 뭐 표를 짐승의 뭐예요? 짐승의 표 나오잖아요. 그거 모르죠 아직. 근데 그런 거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 그게 666이야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요새 뭐 666 나오는 거 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솔직히 웃기는 거고 짐승의 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나중에 가장로식을 시계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그때 내가 아장로식으로 가르치면 죽는다 이 말이야. 그때는 죽기 전에 뭐요? 사고 팔고 할 권리도 뺏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가서 거래도 할 수도 뭐요? 없고, 예. 나중에 이제 현금 안 쓰고 다 뭐요? 카드로 할 텐데 그때 카드 발급도 뭐요? 안 해주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하나의 예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거요. 곧 나와요. 조금 제가 이제 하나님의 품성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이다 하나님의 품성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책을 먼저
일단 만들고 그 하나님의 품성 책을 읽어본 사람만 요한 계시록을 읽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안 그러면은 금방 뭐 두들맞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소.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사단이 그 입을 벌려 벌려 할 때 입을 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을 벌린다는 것은 잡아 먹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로가 아장로를 죽인 것은 사단이 가장로에게 입을 벌려 말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 동생은 이 교회에 뭐예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니까 그 놈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가장로가 거기에 뭐요? 사로잡혀 먹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죠. 완전히 기만당해서 뭐요? 속아서 아장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장로는 가인은 완전히 사단에게 뭐요? 사로 삼키운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렸다고 하는 것은 일단 사단이 입을 벌려서 가장로를 속이고 그 속았을 때 삼킨다 이 말입니다. 집어삼킨다. 이제 그 얘기죠. 그것이 이제 그걸 알고 그러니까 바로 이 입을 벌려 땅이 그 입을 벌려라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이사야서 5장에 뭐요? 옮겨 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이 한 부분만 알 수가 없어요. 쭉 창세기부터 그래서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해 놓은 거 여러분 항상 그걸 복습하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앞에 나왔던 것을 기초로 해서 자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무엇에 대하여 무지하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무지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지식이 없다.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 뭐요? 사로잡힐 것이요. 그 다음에 땅이 그 음부가 그렇죠? 그 욕망을 크게 내어 사단이 욕심을 내어 한량 없이 뭐요? 그 입을 벌린 적 그래서 삼키운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호화로움과 연락하는 호화롭게 뭐요? 연락이 뭡니까? 이거 말들이 너무 어렵다. 자, 한글 킹 제임스는요. 지옥은 스스로를 지옥 음부가 지옥 아닙니까?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모여 내려가리라. 그때 만군의 주는 심판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 거룩해 되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최후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뭐요? 삼키운 바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삼키운 바 되면은 그때 그래서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만군의 주는 심판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어쩐 얘기 우리 했죠? 심판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그렇죠? 영은 알고 보니 뭐 하는 영이야? 죄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는 영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죄를 씻어줌으로 뭐요? 높임을 받고. 이건 좀 누구예요? 피난한 자들, 도망한 자들, 그렇죠? 시온에 뭐요? 남은 자들은 이 말입니다. 남은 자들은 높임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이지만은 그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뭐요? 하나님 쪽으로 계속 와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죄가 완전히 뭐예요? 사해질 것이며, 그래서 그게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을 거룩한 거룩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창조된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들의 황폐한 것을 타국인들이 먹으리라. 거짓권으로 죄악을 끊은 자들, 자 그냥 지나갑시다. 자, 여기 이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뭐요? 바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가장로는 자기가 틀렸으면서도 뭐예요? 자기가 옳다. 그리고 아장로가 맞는데 아장로를 뭐예요? 틀렸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악인데 그 악을 가인은 뭐예요? 선하다 하고, 아벨이 선인데 그것을 가인은 뭐예요? 악하다 하고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은 죽이고, 아시겠어요? 그건 이단이라고 부르고, 쓴 것을 달다 그러고 뭐예요? 단 것은 쓰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결국은 뭐예요? 화가 불었어.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 때려 죽인다. 악인들을. 그 사람들의 말대로, 그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런 화가 닥칠 것이다. 자, 생각나죠? 아나니아는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가 살려보려고, 회개시켜보려고, 그래 그 돈이 이것밖에 안 되더냐? 왜 6천만 원밖에 안 되더냐?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뭐예요? 아이코, 나는 죽었구나.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사람 거죠. 남편 거정 죽이고, 그렇죠? 죄로 치면 누구 죄가 더 큰 죄예요? 아나니아 죄보다 뭐예요? 다윗 죄가 훨씬 더 크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조건 없이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랑의 하나님은 다윗의 죽음을 명쾌하고 다윗을 다시 새로운 다윗으로 뭐예요? 바꿔주셨다.
그게 뉴 스타트다 이제. 예. 예. 그렇죠. 예. 예.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예. 포도주를 마시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용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 데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로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뭐예요? 용감하대. 예를 들어서 예수 천국 불신자 용감한 게 맛인데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독주를 혼합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러한 사람을 죽이는 가르침을 여러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뭐예요? 다 짬뽕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상태를 독주를 혼합한다고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므로 불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불꽃이 죽정이를 태운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꽃핌은 티끌같이 날아나리니. 그들이 꽃핌은 뭐예요? 그런 거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천당 갈라고 돈 많이 내요 안 내요? 확확 내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들의 꽃핌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 같이 그들의 꽃핌은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의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그 사랑을 던져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뭐예요?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아, 말씀을 섬긴다고 하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의와 인은 버렸도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 말씀 섬겨 안 섬겨? 그 속에 있는 율법만 취하고 의와 뭐요? 인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그거는 자비를 붙여 가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면 뭐요? 돌 들어서 치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 뭐요? 분노가 자기 백성들에게 발하며.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예? 이거 안 배웠으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하나? 와, 다 하나님이 열두에게 받았다. 이제 다 때려잡는구나. 하나님의 분노가 그런 우리의 분노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 알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는 죄가 더 많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는데 분노할수록 은혜를 더 주고 싶은 그런 분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시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그 보세요. 이게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처절해요. 달콤하다가 처절하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만큼 지금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뭐예요? 이 상황에 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알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간다. 예. 이 6장은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됐으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끝 포기 그러실 텐데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이 6장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이 백성들을 이런 상태에 와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예. 걱정하시면서 뭐라고 그러게? 우리가 누구를 그들에게 보낼까? 지금 이렇게 악해져 있는데 누군가를 뭐예요? 보내서
몇 명이라도 구원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6장 가져보세요. 야, 이 배터리 또 나갔다. 이거는 싸구려 아닌데. 아, 아니다. 이거는 이제 나갈 때가 되었으니까 나간 거고. 맞아. 이거는 그 싸구려 배터리 아니잖아. 자, 6장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제 바로 이제 우시아 왕이 죽고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왕이 될 텐데, 아하스는 우시아보다 더 형편없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높게 들린 자 성전이 나타나, 하늘 성전이 나타났어.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까지는 4절까지는 하늘 성전이 성전의 모습이 뭐예요? 이사야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이사야가 하늘 보니까 뭐예요? 와 이렇게 돼. 와 이렇게 돼. 그때 이사야가 5절 내가 말하기를 내게 뭐요? 화로다. 네. 자, 이 화로다. 내가 죽게 됐구나. 그 왜 그래? 하나님 이사야를 죽일 리가 없죠.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이사야도 겸손한 사람이야. 왜? 보세요. 아, 내로다.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이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나여 죽게 뭐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죄가 많은 사람이요. 이 말입니다. 입술이 부정.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닌 말이 많다. 이 말. 그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보았으니 나는 뭐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해를 보면 우리 눈이 뭐요? 상합니다. 왜 그래요? 해가 우리 눈을 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 근데 우리 눈이 너무 뭐예요? 약해서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 뭐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우주를 창조한 그것을 그대로 대면해버리면은 우리는 뭐예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많이 뭐요 낮추어 가지고 인간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아닌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뭐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자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상당히 자기가 죄인인 줄을 뭐요 아는 겸손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랍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그 하늘 성전이 있다면다. 성전 그 있는 제단이 있어. 그 제단에 숯불이 있어요. 그 숯불 위에 주로 뭐를 갖다 놔요? 제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탑니다. 그 제물은 주로 뭐예요? 어린 양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
그래서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받아서 그래서 숯불에 올려져서 번제물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로 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서 타서 번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은 모든, 그러니까 자 이상구가 예수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죄를 뭐요? 다 받아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돼서 숯불 위에서 내가 타. 그럼 숯불은 뭐냐고 하는 것은 죄를 태우는, 어저께 말한 뭐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게 숯불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제물이, 어린 양의 양이 제물이 돼가지고 그 소멸하는 불 위에 뭐예요? 얹어지면은 하나님이 죄를 소멸하는 불로 예수가 다 끌어모은 죄를 어떻게 해요? 싹 태워서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숯불이라는 것은 결국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불이야. 소멸해, 소멸의 영이야. 그렇죠? 그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이사야가 자기가 뭐가 부정하다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내 말이 부정하다는 말이고, 내 말이 부정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탁 대면서 그다음 뭐예요?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 소멸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뭐요?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그래서 이사야는 아, 이제 나는 하늘의 성전을 봐도 나는 살 수가 뭐요? 있구나. 왜? 죄가 사해졌으니까. 예.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뭐요?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현재 숯불이 다 와닿았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같이 이런 죄인도 이렇게 용서를 뭐요?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숯불이 입에 탁 닿는 순간 이사야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속에 그 여러분이 강의 들으신 분 아죠? 95%의 무의식 속거정 뭐예요? 싹 청소를 해서 이 죄의 자아가 100% 뭐가 되는 거예요? 진화가 될 때 기쁨은 우리는 아직 모르죠. 이럴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사야는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소멸하는 영으로 자기의 죄를 뭐요? 완전히 사하시고 내가 깨끗해짐을 경험한 이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을 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선지자만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속을 이제 알게 된
그런 선지자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뭐요?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나 이런 말을 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은 이사야.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뭐예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의 사함을 완전히 받아본 사람. 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참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사야서 뒤로 진도로 나갈 준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또 주의 목소리, 그렇죠? 이제 주의 목소리 듣, 응, 주의 목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무당들이 여러분, 점쟁이들이 예? 어떤 사람이 자기 생년월일 생년월일 이름도 안 돼, 그렇죠? 생년월일을 딱 종이에 써서 딱 주면은 이 점쟁이가 나의 과거를 뭐요? 내 45년 과거를 다 알아? 내 나쁜, 특히 무슨 짓 한 거 더 잘 알아요? 나쁜 짓 한 거 다. 그래서 막 어떤 점쟁이들 막 생년월일 딱 보고 이 년이 나쁜 년이구나 다 그런다고. 아시겠어요? 너는 말이야 누구누구를 속이고 말이야 가짜 결혼을 해가지고 돈을 취해서 네가 사기를 쳤군. 다 알아. 그러니까 여자가 막 기함을 하는 거야. 막 와, 이 사람한테는 뭐야 꼼짝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점쟁이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악한 영이에요. 왜?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악하게 만든, 그러니까 그 악령이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령이 그 점쟁이한테 다 이게 준 거예요. 자, 주의 목소리를 내가 들은 적 말씀하실 때 내가 뭐요? 누구를 보낼까? 그 백성들이 아직도 사랑스러운 거야.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보내가지고 얘들을 좀 구해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누구를 보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과감하게 저 보내주세요. 왜 그랬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간다는 거요. 왜? 자기 같은 죄인도 뭐요? 이렇게 죄를 싹 사해줬으니 이 백성들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간다 이거야. 내가. 예. 네. 네.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간다는 선지자 있었습니다. 누구요? 요나입니다. 네. 요나 왜 안 간다고 그랬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요나서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도 성숙을 해야 되거든. 모세도 어릴 때부터 모세가 아니잖아요. 모세도 뭐 이 성숙기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끝에 결국 모세다운 모세가 된 것이고 요나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 요나서가 참 중요한 책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락했잖아요. 그럼 한국식으로 하면 가야 돼, 그 자식은. 그죠? 그런데 요나는 안 갈 수 있는 놈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네? 솔직할 수 있는 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건 조금 뒤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왔어. 네.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요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하는 선지자요? 예? 네? 안 무서워한다는 얘기요. 너 가라. 그러면 무서워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그럼 가야지 뭐. 가기 싫어도. 근데 요나는 가기가 싫어. 근데 요나는 뭐예요? 안 간다고 그래. 그 말은 뭐냐면 요나는 어떤 선지자냐 하면은 자기가 아는 이 하나님은 안 간다. 자기가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간다 해도 뭐요? 괜찮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 다 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선지 요나가 좀 부족한 면이 뭐냐고 하면은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를 뭐요? 아는 선지자요. 아는데 아직도 덜 떨어졌어. 아시겠어요? 그 덜 떨어진 왜 안 간다 큰 거는 그 덜 떨어진 거거든. 그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100% 뭐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 이제 막 100% 알아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진해서 뭐요? 하나님은 이사야 너를 가라 그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뭐요? 요나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니누에 가라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누굴 보낼까 이러고 있는데 이사야가 나선 거야.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몰랐기 때문에 이해 못하겠다 이거야. 뭐를 이해 못할게? 예? 예. 니느웨는 막 이거는 뭐요? 소돔 고모라 막 형편없이 이거는 막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차마 니느웨 저 새끼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인 걸로는 뭐요? 생각을 안 한 거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이 오락해서 요나한테 가니까 하나님 울고 있어. 하나님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 요나야 아무래도 네가 니느웨를 가야 됐다. 그런데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니느웨에 보낼 테니까 네가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 악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뭐예요?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 요나가 뭐예요? 니느웨를 용서한다고 천만에 나 안 간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요나는 아이고 나는 막 하나님이 이렇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뭐예요? 인연 끊는다.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어리고 하나님과 뭐예요? 인연을 끊어버렸어. 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집어삼킨 거예요? 요나를. 마귀가 집어삼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뭐요? 벗어난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버렸거든. 그러니까 막 광풍이 부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너무 새끼 혼 좀 놔봐라. 이래가지고 다시 요나를 요나가 그다음 혼쭐이 나가지고 어떡해요? 이제 말 들을게요. 이런 식의 성경풀이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식의 성경풀이었기 때문에 제가 4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단이 뭐예요? 와, 광풀이 이렇게. 요나는 뭐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요나는 어디 뭐 해요? 저 뱀이 바닥에 가서 자는 거야. 아이고 뭐 죽어도 뭐요? 뭐 이제 상관없나? 이제 배째라 이거야. 그 요나 그중 하나님이 끌어냅니다. 왜? 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 히브리 그 선지자 같이 보이는 놈이 그 놈도 와서 같이 기도하면 뭐예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뱀에다 자는 놈을 끌어야죠. 우리 좀 같이 살자 말이야.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 때문에 이럽니다. 그래 나만 던지 넘어 너 여기 산다. 배째라야. 그래서 오케이 하고 뭐요? 던져놓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요? 그 광풍 속에서도 물고기 보내 요나를 삼켜가지고 예. 물고기 배 속에 딱 들어가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죠. 그래서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와, 내 그치 이런 놈도 뭐요? 하나님한테 내가 구하면은 살려주시는구나. 이 얘기 깨닫는 거야. 네. 그 깨닫고도 뭐요? 그런지 니네를 가자. 내 같은 놈도 살리는데 너 것도 뭐요? 살려준다고 얘기하고 어떡하. 니네 막상 가니까 막 열받아서 안 되겠어. 그래서 막 씩씩거리고 아이 아나님 나 막 죽을랍니다. 또 그럽니다. 막 죽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그 날이 굉장히 더웠던 모양이야. 해가 쨍쨍했던 모양. 그 밭꽃 박나무 밑에 잎사귀 밑에 그늘에서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나 가서 내 같은 놈도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니누에가 뭐예요? 왕으로부터 이제 다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고 깨닫고 이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새끼들 구원 받는 거 보니까 열받는 거야 또. 그런데 벌레가 올라와서 뭐예요? 네, 밭꽃을 갉아먹는 것을 그늘이 없었죠. 그때 요나가 또 열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밭, 이 나무 하나 죽는 것도 그거 가지고 네가 탄식하는데 지금 니누의 수십만 인간과 동물들이 죽는데 내가 왜 내가 어찌 탄식하지 않겠느냐. 그때 그걸로서 끝나요. 요나스가 그 뭐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 그때 뭐요? 아 하나님 이제 당신 마음 알았습니다 하는 책이 요나라.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뭐요 키워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한 선지자를 성숙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사야서는 뭐예요? 이사야서는 성숙을 시켜가지고 뭐예요? 백성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선지자가 선지자를 성숙시켜가지고 백성에게 내보내기도 하고 참 멋있죠. 자, 나를 보내소서.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굉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부탁을 해. 이게 이제 진짜 멋있습니다. 자, 기대하시라.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정말 요나 같은 그 당신의 선지자가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변치 않은 사랑 주시는 분, 니느웨 백성에게도 변치 않는 사랑 주시는 분,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여도 변치 않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과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